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인간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의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스트레스 관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좀 극복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관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다 보면요,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여쭈어봐요. 자, 누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나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꼽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십니까? 일단 가족이죠. 가족이라면 뭐 결혼하셨으면 남편, 부인, 또 자식, 부모님, 그 다음에 조금 확대하면 직장 동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제일 많은 힘든 거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관계에서의 가까운 사람 간에 받는 스트레스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것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우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저도요, 결혼 생활을 벌써 20몇 년째 하면서도 정말 어떨 때는 이 자식이 우리 자식 맞나, 어떨 때는 이 마누라가 내 마누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예,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하는 거고요.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를 공부를 시켜보세요. 공부하는 과정을 옆에서 10분만 지켜보면 이 아이가 내 자식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면 한 집중력이 5분밖에 안 가죠. 5분이 좀 넘어가면 막 딴짓을 하게 되고, 막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막 이러면서 주의산만해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만약에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화가 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그렇다면 이 자식은 내 자식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혀 마음이 동요가 안 되고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이 마누라가 내 마누라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인이 운전을 하는지 차에 옆에 타고 조금만 달려보면 알수 있답니다. 보통 부인들이 운전하다가 막 급정거하고 뭐 조금 운전을 좀 서툴게 하다 보면 옆에서 뭐 어떻습니까? 남편들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막 화가 나고 결국 막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내 부인이 확실한데, 만약에 전혀 화가 안 나고 그냥 담담하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 부인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웃긴 얘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이해해주고 조금 더 용서해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까울수록 훨씬 더 엄격하게 굴고 가까울수록 훨씬 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이 내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한테 엄격한 것을 적용하면서 스트레스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는 겁니다.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조금 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마도 가까운 사람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오늘 당장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도와줄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까?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벌써 나의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뇌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 이타심, 이것은 우리 뇌 속에 잠재되어 있는 행복감이라는 사실이죠. 많은 뇌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사실 남을 위하는 이타심을 갖는 순간에 내가 먼저 행복해진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고. 또 이런 것들이 남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 동료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일단 나부터 행복감을 가지게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만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오늘부터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해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엄격하게 자꾸 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이 순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서로 간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오늘 당장 집에 가시면서 또는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동료를 위해서 무엇을 한번 해보실 것인지, 또 어떻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고 표현을 하고 또는 선물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순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